이번에는 특징주도 흐름 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신포 박근호 이사와 함께 할게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? 네. 오늘 두 가지 특징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첫 번째 종목으로 에코프로비엠 들고 오셨습니다. 오늘 노무라 증권, 이제 일본계 증권사 노무라 증권의 리포트가 나왔는데 투자 의견을 중립, 뉴트럴에서 바이 매수로 끌어올렸다. 그런데 국내 증권사들은 여전히 보유 의견이 좀 우세하다. 이런 얘기로 좀 엇갈린 투자 의견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. 네. 노무라 증권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매도 리포트가 거의 안 나오잖아요. 근데 노무라 증권 같은 경우는 제 기억으로는 OCI가 예전에 한 2011년도서부터 10년 동안 떨어질 때 유일하게 매도 리포트를 냈던 게 노무라 증권 하나밖에 없었었어요. 처음에는. 10년 동안 떨어지기도 참 굉장히 힘든데 그때 OCI를 보고 뭐 남자의 주식이다 뭐 이런 식으로 네. 좀 한 방향으로 움직인다라고 해서 네. 남자의 주식이다라고 해서 시장에서 좀 비아냥거리도 했었었는데 네.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리포트들은 사실 매도 리포트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매도 리포트를 좀 약간 다르게 냅니다. 보유 리포트가 사실 매도 리포트예요. 그다음에 매수를 하라고 하면서 목표가를 낮추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리듀스라고 해서 이제 비중 축소 이게 보통 뭐 매도 리포트죠. 앞서서 이제 오늘 하루 종일 에코프로 BM 또 에코프로가 시장에서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갖고 계신 분들은 이제는 이제 바닥 잡고 올라가나 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거고 안 갖고 계신 분들이 이제는 살까 저제는 살까 망설이고 고민하셨을 때 자, 오늘 정도만 한번 사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좀 주가 흐름이 보여줬었거든요. 네. 근데 오늘 또 뭐 약간 좀 외국계 증권사와 반대로 국내 증권사에서는 아직은 아니다라는 뉘앙스였던 좀 리포트가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하여튼 노무라 증권 쪽에서는 뭐 매수 이유로 든 이유가 내년에 이제 완공되는 헝가리 공장이죠. 그거에 대한 그 증설과 관련된 부분, 그다음에 에코프로는 다른 양극재 회사들과 다르게 원재료를 공급해서 생산해서 판매 공급까지 다 이 서플라이 체인이 완성이 돼 있는 기업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전에 왜 우리가 에코프로와 뭐 LNF나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는지 잠깐 화면을 보면서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한국자원정보서비스 들어가시면 4차 산업 핵심 광물이라고 해서 우리가 보통 니켈이라든가 리튬 가격을 볼 수가 있는데 니켈이라는 것은 우리가 삼원계 배터리에서 가장 많이 들어갑니다. 40% 이상의 니켈이 들어가고 리튬 같은 경우도 무조건 삼원계 배터리에선 중요하기 때문에 보시는 부분은 이제 니켈 가격인데요. 시장에 지금 이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주고 있습니다. 긍정적으로 보자는 거죠. 파란색 선이 니켈 가격인데 더 이상 안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지만 이제 위쪽에 이제 약간 주황색으로 돼 있는 부분 LME 재고량이라고 나와 있는데 런던 메탈 익스체인지 이제 런던에 있는 비금속 광물 시장이죠. 재고량이거든요. 자, 요거 봤을 때 우리 엔크님 어떤 느낌 받으세요? 가격은 안 떨어지고 근데 재고가 지금 엄청나게 쌓이고 있습니다. 네. 니켈 가격이 반등을 줄 수 있을까요? 좀 약간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요거를 리튬으로 바꿔서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. 네. 니켈보다는 리튬이 더 문제시 되고 있는데 가장 높았을 때보다 지금 가격이 거의 8분의 1로 빠져 있는 상황이거든요. 물론 뭐 이것 때문에 주가가 떨어졌을 수도 있고 근데 하나 좀 다른 점은 가장 리튬 가격이 높았을 때 에코프로의 고점은 아닙니다. 에코프로 고점은 훨씬 뒤에 나왔죠. 이러한 것들이 지금 시장에서 양극재 기업들의 실적 악화를 삼고 있는 두 가지 요인이 바로 이 핵심 광물의 두 가지거든요. 이런 것들의 시장에서의 반등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전까지는 리포트들이 나와서 어떻게 하루 이틀 정도 좀 약간 센티멘탈 개선으로 올릴 수는 있어도 추세 전환을 하기에는 조금 그렇게 큰 힘을 발휘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제 의견이고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네. 물론 뭐 앞서서 말씀드렸던 광물들이 V자 반등한다라고 하면 좀 올라가겠습니다만은 니켈 리튬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또 그 새로운 광산을 허가를 해줬기 때문에 조금은 당분간은 저는 뭐 오늘의 상승은 갖고 계신 분들의 어떤 기분은 좋으실 수 있겠지만 신규로 매수로 들어가신 분들은 조금 더 지켜보는 전략이 맞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아직까지는 추세적으로 확 전환을 하기에는 눈여겨봐야 할 부분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. 내년 1분기쯤에 이제 코스피로 이전 상장한다라는 계획도 가지고 있는데 네. 이 부분은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? 제가 뭐 기업을 몇 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. 네. 셀트리온, 동서,
기업은행, LG유플러스, 옛날에 LG유플러스, 그다음에 이런 기업들이 다 코스닥에서 시가총액 1등, 2등 하던 기업들이거든요. 근데 그 거래소로 옮겨갔죠. 넘어갔죠. 우리가 이제 뭐 시청자분들 중에 한미 반도체를 코스닥이라고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신데 한미 반도체는 거래소 기업이거든요. 그다음에 이수 페타시스도 네. 코스닥에 있다가 거래소로 넘어간 기업이고 네. 넘어갔을 때 잘 된 기업들도 상당히 많습니다. 상당히 많은데 그때는 다 공통점이 있어요. 시장이 굉장히 좋았습니다. 시장이 굉장히 좋아서 그 주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그 기업의 어떤 코스닥 그래서 코스피로 이전 상장한 어떤 그 후광 효과를 본 게 아니라 시장의 후광 효과를 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옮겼을 때 왜 옮기느냐 뭐 코스닥에서의 어떤 공매도가 너무 뭐 지겹다 모 회사가 얘기했듯이 그 다음에 뭐 코스닥에서 들어오는 어떤 패시브 자금보다 코스닥 150의 패시브 자금보다 코스피 200으로 들어갔을 때 패시브 자금이 규모가 뭐 차원이 다르다. 뭐 다른 얘기는 아니긴 합니다만은 가자마자 옮겼을 때 바로 코스피 200에 들어갈 수 있는 시가총액이라고 하더라도 바로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. 들어가면 바로 코스닥의 패시브 자금 빠지게 되고 코스피 200에 들어가면 또 하나 넘어야 될 산이 있죠. 예, 공매도가 이제 가능하기 때문에 뭐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에 뭐 이전 상장했을 때 어떠한 느낌을 시장에서 받고 또 시장의 투자자들한테 코스피 이전 상장으로 어떤 느낌을 줄지는 조금 지켜보긴 해야 되긴 하겠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이전 상장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아니라 이전했을 때 시장 분위기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럼 시장이 요즘 분위기가 좋진 않잖아요. 그렇죠. 네. 네. 그러면 안 좋게 보시는 의견인 거예요. 일단 이전 상장했을 때 시장이란 건 바뀔 수는 있는 거니까 그렇죠.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에코프로 비엠 입장에서는 조금 손해 볼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. 제가 봤을 때는 손해 볼 일은 아니지만 뭐 결정은 시장에서 하는 거니까 제가 만약에 에코프로 비엠 주주라고 한다라고 하면. 네. 글쎄요. 지금 뭐 이제 이정 상장하는데 약간 걸림돌이 두 개가 있었었어요. 에코프로 글로벌과의 합병, 그다음에 그 유동체인가요? 그 연구체죠. 연구체. 연구체 발행인데 연구체라는 것은 일단 돈을 빌리는데 돈을 안 갚아도 되는 채권입니다. 이자만 갚으면 돼요. 원금은 안 갚아도 됩니다. 계속 이자만 주면 됩니다. 요거에 대한 발행이 이제 마감이 됐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일단 이정 상장 준비를 하는 것 같은데 네. 나름대로 뭐 분위기 전환용으로는 괜찮은 카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. 하나투어 보겠습니다. 오늘 뭐 여행주, 항공주들 날아가고 있는데 중국이 우리나라 국민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했다라는 소식으로 인해서 중국 여행이 증가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 받아가고 있습니다. 하나투어 이 이슈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? 작은 여행사들은 상한가를 갔죠. 상한가를 갔는데 에코프로, 모두투어 약간 덩치가 있는 네. 기업들은 상한가를 못 갔는데 우리 앵커님 혹시 이런 거 인터넷에서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. 뭐 이렇게 약간 쇼츠에도 많이 쇼폼에도 나오는 건데 뭐 시계 계급도 뭐 남자 지갑 계급도 맞아요. 뭐 이런 네, 거 있잖아요. 네. 여권에도 계급도가 있거든요. 여권에도요? 그렇죠. 헨리 지수라는 건데 네. 헨리 지수가 뭐냐면 그 나라의 여권을 갖고 무비자를 입국할 수 있는 국가의 수를 등급으로 나눈 거예요. 그게 전 세계 1위가 혹시 제가 문제 하나 드릴게요. 전 세계 1위 여권이 어딜까요? 미국? 미국, 캐나다? 미국은 좀 밑에 있습니다. 싱가포르 그래? 1등입니다. 싱가포르. 네, 싱가포르이 192개국으로 싱가포르 여권만 있으면은 전 세계 192개국을 무비자로 다닐 수가 있어요. 우리나라가 2등입니다. 우리나라 2등이에요? 네, 일본이랑 우리나라가 2등권이에요. 2등권. 네. 근데 공동 2등이 좀 있고 네. 공동 3등이 좀 이만큼 있고 공동 4등이 있는데 미국이 8등인데 이 나라 순서대로 이제 국가별로 숫자를 보면 네. 30위권 안에도 못 들어요. 미국이. 예, 미국이 8등입니다. 근데 그냥 1, 2, 3, 4, 5, 6, 7, 8위 있어. 8위가 아니라 중간중간에 공동 2등, 공동 3등 굉장히 많거든요. 그렇구나. 중국은 없습니다. 네, 저 밑에 있어요. 리스트에 거의 없는 편입니다. 이걸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네. 일단 뭐 그 우리나라 지금 제주도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배 타고 어떻게 도망가지 않는 이상은 육지로 갈 수 없기 때문에 30일 동안 무비자로 주긴 하죠. 중국이 이걸 준 이유는 뭐 다른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. 우리도 줬으니까 니네도 달라. 그 뜻이 전 이제 숨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뭐 주식하는 입장에서 그거는
별로 중요하진 않고 이제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좀 중요한데 오늘 이제 하나 투어 갖고 계신 분들은 뭐 참 좋은 여행이나 뭐 노랑풍선이나 이런 기업들 갖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부러울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. 일단 고가권에서 큰 이렇게 흐름이 좀 나오진 않았기 때문에 일단 시장 전체적으로 느낌을 좀 본다라고 하면 중국의 여행객이 두 배가 증가를 한다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저는 제가 봤을 때 지금 그 하나투어만 봤을 때 가장 많은 여행객 수가 동남아거든요. 가장 네. 많은 동남아, 그 다음에 일본, 그 다음에 이제 중국, 그 다음에 유럽 순인데 사실 그 이런 여행사들 입장에서 앞서서 말씀드린 좀 가까운 나라들은 돈이 별로 안 돼요. 근데 그러면은 많이 나가는 순서대로는 뭐 동남아, 일본, 중국 순이라고 했을 때 이건 많이 나가는 여행객 수죠. 근데 돈을 많이 내는 순서로 보면 압도적으로 유럽이거든요. 유럽 여행객이 앞서서 말씀드린 세 개의 나라들을 거의 다 커버를 할 정도로 유럽 물론 뭐 비싸죠. 생각만 해도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근데 글쎄 저는 중국 쪽에 어떤 여행객이 두 배가 늘어난다. 이게 여권 그 비자 때문에 중국 비자 그 우리 좀 약간 연세 있으신 분들 중국 가실 때 직접 뭐 신청해서 뭐 어디 가서 이제 그 남산숙회원가에 거기서 이제 여권을 받는데 비자를 받는데 여행사에서 소정의 돈만 내면은 다 대행을 해주거든요. 사실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. 중국 네. 비자를 받는 데는. 그래서 그동안에 뭐 중국 비자 때문에 왜 중국을 못 갔다라는 것은 저희가 봤을 때는 제 입장에서는 조금 약간, 아닌 것 같은 좀 그런 느낌이긴 합니다만 아무튼 뭐 호재이긴 합니다. 요 하나 여행사들에 관련돼서는. 근데 아직 좀 지켜봐야죠. 이제 비행기 노선도 많이 좀 그 증편이 돼야 되고 그 부분이 확인이 된 다음에 저는 뭐 아직까지는 뭐 센티멘탈적인 측면이긴 합니다만은 여행 관련주들이 좀 시장에서 모처럼 빛을 봐서 한동안 좀 고생을 굉장히 좀 많이 한 투자자분들한테 뭐 기쁨을 준 하루였다. 하지만 자꾸 좀 부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신규로 따라 들어가는 매수는 조금 더 그 돌다리를 좀 두드리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. 네. 이 업계를 봤을 때는 조금 더 추이를 분석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이 하나투어만의 어떤 호재라든가 이슈는 없을까요? 하나투어만의 호재라는 것은 일단 굳이 꼽자라고 한 매각이 있을 것 같아요. 매각이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하나투어 코로나 때 망할 뻔했죠. 자본 잠식 가갖고 네. 망할 뻔해서 본사 건물 매각하고 호텔 팔고 면세점 뭐 팔았나요? 면세점을 이제 중단을 했나? 그래서 일단은 최대한은 좀 막았는데 어느 정도까지 힘들었냐면 하나투어가 코로나 직전 2019년도에 연 매출이 7,000억대였었어요. 근데 코로나 두 번째 해에 매출이 400억까지 떨어졌습니다. 예. 그렇기 때문에 하나투어에서 이제 단행한 게 뭐냐면 전 직원 네 달 동안 무급 휴가를 줬어요. 전 직원한테 무급 휴가를 줬는데 그래서 뭐 자본 잠식이 됐네 뭐였네 해서 이제 유상증자를 했죠. IMM 프라이빗 이쿼티가 이제 들어왔는데 한 1,700억대인가 들어왔을 거예요 아마. 그렇게 해서 그 지분이랑 하나투어 창업주 지분이랑 합쳐서 일단 시장에서 한 27% 정도 내놔서 이제 매각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사실 매각 이슈가 나왔을 때 하나투어가 사실 그렇게 뭐 크게 흔들리진 않았어요. 그래서 이제 누가 사느냐에 따라서 매각 대상자들이 이제 좀 약간 주관사가 결정이 됐기 때문에 하나투어를 누가 사는지 좀 약간 윤곽이 나온다라고 하면 시장에서 하나투어에 대한 어떤 분위기 좀 바뀔 것 같긴 한데 하나 제가 말씀드릴 건 뭐냐면 네. 하나투어 같은 이 코로나 때 직격탄을 맞은 기업들이 월별 이제 여행객 수가 한 30만 명 정도가 그 최고치거든요. 그걸 거의 회복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투어에서 내년 상반기에는 월별 한 30만 명 정도를 회복을 할 것 같다. 그다음에 직원 수도 2,500명 정도가 원래 있었었는데 반으로 줄였다가 이제 거의 2,500명 다시 회복을 해줬죠. 그러면 이제 시장의 투자자들이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. 예전 매출을 회복을 했으면 과거의 주가를 회복을 해줘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좀 약간 다르게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. 자산 가치가 엄청나게 안 좋아졌습니다. 실질적으로는 일단 여행객 수와 어떤 매출이나 영업이익들이 좀 회복을 해줬다라고 하더라도 과거의 자산들을
많이 팔았기 때문에 하나투어가 갖고 있는 과거의 자산 가치를 보여주기 힘들다라는 점 이제 알아놓으시면 될 것 같고, 중요한 것은 일단 최근에 또 타격이 좀 있었죠. 그 위메프 관련돼서 네. 위메프 관련돼서 타격이 좀 있었고. 올림픽 때 여행사들이 잘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좀 약간 잘못된 생각이에요. 올림픽 때는 항공권이랑 그 호텔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오르기 때문에 오히려 그 해당 국가 빼고는 여행객이 굉장히 많이 감소를 합니다. 그래서 일단은 상반기 때까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제 지나갔으니까 좀 약간 뭐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나쁘진 않은데 시장 기대치 대비해서 뭐 어떻게 평가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 내년 정도 되면 완전 뭐 실적으로는 정상화 된다라고 하나투어 쪽에서 밝히고 있으니까 오늘 고가권에서 밀린 거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중국 이슈 이런 걸 빼고서라도 하나투어 뭐 차분히 좀 그 어떤 그 차트나 가격적인 부분을 지켜보시면서 조금씩 모아 가시는 전략. 이시라면 지금 가격권에서는 저는 이렇게 큰 무리는 뭐 없는 가격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이제 중국향 여행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실적이 좋아지는지를 확인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. 하나투어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. 지금까지 지신포 박근호 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. 고맙습니다.